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오늘은 월 수익 약 2,000만 원 초고 수익 나오는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지도로 건물 위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재적 학생 수 약 3만 명인 계명대학교와 약 3,100개 업체 총 종업원 수 약 5만 명이 종사하는 대구 대표공단인 성서공단 수요를 소화해내고 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건물은 미친 월 수익 약 2천만 원 수익이 나오는 38호실로 구성된 고시원 건물입니다. 어마한 수요층들이 자리 잡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공실 없이 꾸준하게 관리도 잘 되어가고 있고 수익도 잘 나오는 건물입니다. 계명대역, 강창역 도보 10분 거리 위치에 있으며 동산병원도 도보 10분 내 이용이 가능합니다. 임대업하기 최적화된 오늘 건물 현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오늘 이 건물 보러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건물 이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지금 입이 벌어져요. 건물이 너무 좋아서. 자, 이 건물 월세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거의 2천만 원 나와요. 물론 여기서 이제 관리비 빼고 하면 당연히 수익은 줄어들겠지만 그 수익은 제가 영상 보는 중간에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요. 위치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정면에 보면 차량이 진입되고 있는데 저기가 계명대학교 정문입니다. 정문에서 성서공단 진입하는 길목에 있는 바로 이 건물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앞쪽에는 이제 택지 개발하면서 3층까지밖에 건물 못 지었어요. 그래서 건물에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현재 이 동네 이 주변에 월세 받고 주거생활 할 수 있는 건물들 중에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건물하고 우측에 이 건물입니다. 이 두 건물 말고는 전부 다 엘리베이터 없고 그리고 세입자들 거주요건이 이 건물보다 좋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의 주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두 개 고시원으로 36가구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38가구입니다. 대지는 444제곱미터, 건물은 1132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134.4평, 건물 343평입니다. 건축년도 2012년 9월 26일날 준공이 났고요.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당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31억, 대출은 12억에 임대보증금 1억 6,600만원, 현재 인수가 17억 3,40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월 수익 1,990만원, 이자 제외하고 1,640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공실 생길 일이 없는 내용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공실이 생기면 성서공단 다니는 직장인분들이 들어오고 공실이 생기면 계명대학교 학생들이 들어오고 현재 건물은 임대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공실 생길 여유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옆에는 바로 대백마트이고요. 건물 옆에 또 셀프 세차장이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건너가서 건물 내용 내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1층에는 상가가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한 개는 이제 공실이고요. 한 개는 셀프 빨래방. 빨래방이 입점이 되어 있고 옆에는 교촌치킨이 있고 요 안쪽으로 1층에는 전부 다 상업시설들이 다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라든지 성소공단 직장인분들 퇴근하시고 아니면 학교를 끝마치시고 요 앞쪽으로 다 나와서 먹거리, 밥, 뭐 술 이렇게 다 요 동네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 건물 주차장은 여기 상가 옆쪽으로 주차공간이 이어져 있고요. 여기 앞쪽으로 건물 내부 들어가는 현관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차는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여섯 대 정도, 여섯, 일곱 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은 앞쪽으로, 전면 쪽으로 상가가 다 들어가 있고요. 건물 2층부터 고시원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고시원이 총 각 층마다 9개 호실로 4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세대별로 전가구 복층 구조입니다. 현재 계명대학교 정문 맞은편 쪽에 이 집보다 좋은 구조는 없다고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 방 사이즈 좋고 임대료도
아주 적절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내용의 건물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총 9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한 가구를 시작해서 안쪽으로 8가구 이렇게 5층까지 있는 구조인데요. 제가 중간층 제외하고 5층 올라가서 5층 복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32개 호실은 동의하고요. 그리고 4개 호실, 각 층마다 1개 호실은 좀 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45만원, 50만원 월세를 받고 있고 큰 구조는 55만원, 60만원 그렇게 월세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대별 세탁기랑 냉장고는 기본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본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이 세입자, 임차인 분들이 주변도 둘러볼 수 있도록 정원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옥상도 엄청 잘 되어 있는데 이 옥상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옥상에는 뭐 세입자분들이 뭐 담배 피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그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물은 옥상에서 이렇게 주변 전망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옥상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려가서 건물 최종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1층에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아무래도 고시원이다 보니 관리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주인분께 여쭤봤어요. 이게 어떻게 지금 세입자가 난방을 쓰고 있는지 물어보니 우선 전기, 판넬방식으로 되어 있죠. 전기로 난방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수도세 있는데 수도세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전기료 같은 경우는 겨울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건물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층에 현재 공실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제가 임대료가 200만원 측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비 한 600만원 정도 잡고 현재 공실 하나 빼면은 건물의 수익이 약 한 1000만원 정도 순수익이 남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거기다가 현재 임차인분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니 임대료를 5만원씩 다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수익은 한 30가구, 36가구지 않습니까? 36가구에서 5만원씩 다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월 수익도 좀 더 높아지겠죠. 1층의 상가도 임대가 나가고 나면 이제 수익은 거의 한 3,400만원은 건물의 순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임대 수요거를 확실하게 품고 있는 자리에 인근에서 주거지로 세놓을 집으로서 가장 A급인 건물 소개시켜 봐 드렸습니다. 오늘 건물 직접 한번 눈여겨 보시고 직접 현장을 보러 나오시면 현장감이 더 높은 내용의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 필요한 매물, 구독자분들 찾는 매물, 하팀장 열심히 발품 팔고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